선생님 씨한테 세 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네. 아, 우리 사이 뭐 나쁘게 몰고 가리고 그려줘 하면서 이렇게 제작진을 좀 불신을 했어요. 아니 저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자 사이가 좋다면서 송창희 씨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조정석은 기타도 잘 치고 선배한테 깍듯하고 걔는 난놈이에요. 여자도 잘 꼬시. 잘 꼬시까지. 여기서 멈췄어. 여기서. 뭐 새 꼬시 얘기하려다. 아니, 근데 진짜 정석이는 못한 게 없어요. 뭐 기타도 잘 치고, 예. 정말 뭐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여자는 참 매력적인 포인트를 잘 잡아요. 잘 꼬시는 편인가요? 본인이 스스로? 안 꼬시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럼. 아니, 근데 기타를 잘 치니까, 어디서 딱 여자분 놓고서 기타 한번 딱 치면은 기타 바로 했지. 아 근데 뭐 기타를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는데. 꼬시려고 마음먹으면? 마음먹으면은 제가 할 수 있죠. 최근에 몇 명? 최근에 몇 명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술자리 잔다 이런 자리에서 어? 저분이 괜찮다 그러면은 일단은 시도를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냥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마음에 드는 게 생겼을 때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표현을, 아 근데 그렇게 마음이 들기가 이제 힘들죠 사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마음에 들면 아직까지 실패한 적은 없어요? 또 항상?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이에요? 어? 저 친구야! 이렇게 바로 가? 방법이 만약에 것 같아. 처음 봤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면은 그 다음부터 좀 더 계속 봐요. 보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또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또 누가 봐주길 바란 거예요? 아니요. 이거 누가 봐주길 바란 거예요? 어? 매력 발산인가요? 그 친구가 좀 봐줬으면 하는. 아니, 아무튼 오랫동안 좀 두고 보는 타입이에요. 여성이 어느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요?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게 미묘한 건데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저는 체크가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서도 조용히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신경이 이쪽에 쓰이니까. 근데 그리고 보면 이쪽을 두지만 약간 시선이 여기도 신경 쓰는. 아, 신경이 간다는 거. 여기 신경 그렇죠. 쓰는 게. 네. 그런 분들 보면 초점이 딱히 없어요. 네, 약간 이렇게 보죠, 이렇게. 느낌. 맞아. 앞을 보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뭉뚱그려서. 그리고 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파리네, 완전. 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 척 하다가 이렇게 혼자. 웃기니까. 아, 그러면서도 본인의 그 매력은 사이사이 넣어주죠. 공간을 채우는. 아. 네. 송창희 씨에 의하면 조정석 씨 연습할 때 그렇게 장난치면서 방해를 한다고. 정석이가 이제 워낙 장난기가 많아요. 장난기도 많고 근데.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어떤 점인 거죠? 우리 뭐 안녕 하는 거 있잖아. 하면은 안녕. 안녕. 나도 갔다. 어서. 이런 장난. 아, 대사 중간에. 이제 송창 씨가 또 이제 장승조 씨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허구한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다. 뭐 이건 무슨 얘기야? 뭐 쓸데없는 생각 한다는 거야? 제가 쓸데없는 생각 한다는 게 아니라 왜 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죠?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요. 아, 그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알지. 아니, 승조가 생각이 정말 많아요. 작품에 대한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야. 작품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되게 배우로서는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좀 너무 심해가지고 한 이제 밤에 전화가 와서 막 이렇게 또 계속 상의하고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좀 하면서 좀 그때 좀 그때 상황에 맞게 느낌 예, 느낌으로 약간 창희 씨는 약간 나는 약간 천재형이고 승조는 약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형이가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너무 갇혀있다고 우리 저 정석 씨가 중간에 계속 이렇게 약간 뭐 좀 재밌게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뭐 그거 갖고 또 뭐라 그러고 또 이쪽은 또 너무 무겁다고 뭐라고 어느 장소에 춤추란 얘기야 그렇잖아 버킹 거이죠. 버킹 거면 왜 자꾸 버킹 거야? 장승조는 창희 형은 뭘 해도 잘 못하는 허당 주제에 쓸데없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 일목상통하는 게 있네요. 장승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내 마음 알죠? 야. 오늘도 라스 나와서 걱정 마. 내가 잘할게 했는데 이미 리사 얘기에 무너지고 말이죠. 제작진이 재미삼아서 넷 중에 외모 순위를 매기라고 했더니 다들 엄청 진지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송창희 씨는 장승조, 오종혁, 송창희, 조정석. 조정석이야. 조정석이 제일 못생긴 걸로. 왜 이렇게 그래, 장승조가 왜 1등이에요? 아니 승조
잘생겼잖아요. 눈이 되게 일본 배우처럼. 아, 일본 배우? 아, 진짜로. 아, 진짜 눈 주름도 짱, 이게. 네, 네. 눈이 되게. 일본 민화의 장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코도 잘생겼네, 코도. 잘생겼다. 그러면 조정석 씨는 왜? 그랬는데, 아, 제가 골대 응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정석이는 사유에 두면 이해할 동생이니까. 조정석 씨는 오종혁이 제일 잘생겼고 장승조, 송창이, 조정석. 정선하네. 송창이랑 비교되네. 겸손해. 이래서 인격으로 뭘 알아. 겸손해. 자기네 영미채 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송창이 사람이 약간 송창이가 꼴찌란 얘기야. 그잖아. 자, 사실 이 차트에서는 본인이 있기 때문에 3위가 최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다음 순위 보시죠. 오종혁 씨. 오종혁 씨는 장승조 씨를 1위로 보았고요. 잘생긴 걸로. 2위를 조정석. 역시 3위에 송창희 씨였습니다. 고맙다. 아, 3위 3명이 다 송창희 씨네. 다 송창희 씨 3위예요. 또 보내는데 골도 깔았어, 본인도. 본인도 깐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최하위를 계속 송창희가 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심지어 송창희 씨는 자기를 깔지도 않았어. 그렇죠. 송창희 씨 그잖아. 자기는 골도 하기 싫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평균적으로 장승조가 가장 지금 잘생긴 걸로. 잘생긴 걸로. 오종혁 한 명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장승조 씨는 장승조 씨 본인을 1위로 놓고 세 명은 다 고만고만하다. 아니 그러면 송창희 씨가 다 꼴등인 거잖아요. 아니 뭐 괜찮아요 저는. 왜냐면 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오늘 다. 아니 나는 참. 장승조 씨 본인을 제일 잘생겼다고 꼽았어요. 자애심이 굉장히 커요. 자신을 너무 자존감. 나는 승조 씨가 부분 미남인 것 같아. 부분 부분이 다 예뻐. 아, 승조 씨는 눈, 코, 입 다 예뻐. 다 예쁜데. 근데 매력이 없어. 그게 중요한데. 아니 작가분들 왜 이렇게 박수를 쳐요? 아니 진짜 공감돼 있지. 너무 박수를 친다. 너무 잘생겼는데 매력이 없어. 저는 잘생긴 미남은 아니에요. 잘생겼는데 저는 특히 저는 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귀. 아, 귀가 아주. 아니, 귀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됐네. 아주 귀가 만지고 싶네. 자, 여자에게 가장 인기 많을 것 같은 사람을 뽑으라고 했더니 4명 다 조정석 씨를 뽑았어요. 근데 조정석 씨도 이건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본인을 1등으로 꼽았어요. 예. 예. 외모는 떨어져도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튀는 스타일을 안 뽑더라고요. 조용석 씨가 튀질 않아. 그렇지. 조용석 씨가 실제로도 잘 꼬셔. 좋아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쓱 이렇게 좋고 있어? 그렇게 뭐예요? 한잔 콜? 뭐 이런 거. 뭐야, 한잔 콜이. 송창희 씨, 여기에 왜 본인이 없었을까요? 송창희 씨가 조정석 씨의 인기가 부러웠는지. 그럼 작가님들한테 1등은 누구예요? 나 오늘 공연하러 가니까 기분 좋게 해주세요 라며 은근히 1위를 해달라고 애원을. 작가들이 그러는데요, 그때는 불쌍해서 1등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조정석 씨가 작가 투표 1위의 결과도 조정석 씨가 한 걸로. 송창희 씨는 또 이번에는 4위, 확실한 4위. 아,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송창희 씨가 우리는 의형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순위만큼은 절대 말할 수 없다. 라고 정색을 했답니다. 난 안 한다. 장승조 씨는 또 가장 안 맞는 사람을 뽑았어요. 송창희 씨를. 완전 속았어. 자, 일단 꼽았고. 뭐 의형제? 네, 자, 그럼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네. 송창희 씨, 나는 절대 뽑을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도 뽑을 수 없다. 조정석 씨는 장승조 씨를 뽑았어요. 장승조 씨를 뽑았고, 오종혁 씨는 장승조 씨, 나랑 안 맞는다. 아, 둘 다 다. 결승으로 아까 두 개 비교해보면 장승조 씨는 잘생겼지만 나랑 안 맞는다. 장승조 씨는 송창희 씨를 뽑았어요. 나 정말 궁금한데 얘가 제일 안 맞았어. 나는 제일 정말 궁금해. 아, 이거는
형이랑 같은 마음이었는데 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했는데 근데 왜 나냐? 나 정말 궁금해. 영어로 이거 안 좋아 지금 상황이. 왜 오늘 송창희 씨예요? 이거 안 맞는 거라면 나쁜 게 아니잖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요. 네. 연습하면서 승조랑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승조한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약간 혹시 얘기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예, 정확하게 굳이 이렇게 네 사람 중에 송창희 씨를 지목한 이유를 정확하게. 안 맞는 거지 뭐. 그냥 안 맞아요? 그래,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정면할 때. 안 맞는 거야. 정면할 때. 그래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시간 안 맞는 거야. 이 잠깐 또 안 맞는 거야. 수만 번 되는 거야. 그거 끝나면 안 보면 김정신 씨잖아.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자 결론은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야. 아 근데 창희 형은 토요일 오전 10시 같은 남자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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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굉장히 편안하죠 토요일 오전 10시가 왜 편안해? 네, 편안하지 다음 날 쉬고 아니야 안 편안해 토요일을 달리면은 다음날 오전 붉은 같은 남자는 정석이 형 잘 꼬시는 남자 정석이는 오후 1시 같은 남자 항상 파이팅을 파이팅 본인은 몇 시 같은 남자예요? 저는 상쾌한 아침? 아침 8시? 일요일 밤 11시 저는 잠을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부러 밤 시간을 좀 즐겼었어요. 뭐 막 쓰고 막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 진짜? 시도 쓰고 되게 많구나. 시도 써요? 시 잘 써요. 시 써요. 이따 그러면 여기 무대에 서서 낭송하는 시간은 근데 이름이 시인 이름이 되게 잘 붙어요. 장승조 시. 장승조 시. 딱 붙지 않아? 네. 걱정이 많구나 진짜. 오늘 라스를 위해서 뭘 좀 준비해왔어요? 아 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그래 아까 저 준비한 게 그거야. 뭐였지? 여기 먼저 붉은 같은 남자 여기 뭐. 아니 평소에 제가 거야. 형한테 그렇게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준비하면 결론은 버킨감이고. 그래도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네 분은 별로 안 친하다는 게 약간 친한 설정으로 나왔는데 형 좀 최근에 맺었고 최근에 맺었고 인생은 벗긴 것만 계속 지금 되뇌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역할을 최고의 명령이었어요. 김경수 씨의 이상우 씨 얼굴 눈빛 커밍아웃 연기를 할 때 스트레스성 위장장애까지 걸렸다고 부담이 좀 많이 됐죠? 저희들은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처음에 역할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자끼리 눈을 본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완전 맞춰요, 완전 맞춰. 네, 그때 초반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워낙 몰입을 잘하다 보니까 약간 성적 정체성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전혀 없습니다. 이성애자가 하기 힘든 역할이죠, 사실은. 네, 그 성향이 없는 분이라면.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백허 가는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백허그가 있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키스하는 것도 나와요? 저번에 나왔을 때 어깨 없었어요. 키스 신이 있었는데 백허그만 빼가지고 손으로 그냥 갔어요. 아~ 저희는 이렇게 둘이 같이 갑자기 어디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 손만 손만 손으로 손 이거 이렇게 손 이렇게 손 타이트로 아 이렇게 막 하고 장승조 씨 이런 역할을 하고 싶죠? 저도 두 작품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 어떤 거 하셨어요? 슬림이 종혁이 다음 시즌에 했었고요. 그리고 나쁜 자석이라는 연극 했었습니다. 나쁜 자석? 네. 끌린다는 얘기지. 아 그래요? 아 왜냐면 경상도에서는 이놈의 자석 그러거든요. 잠깐 경상도 배경의 드라마인가? 이 자석아! 그걸 하거든요. 장승조 씨 잘생겼는데 맞는 역할이 이게 뭡니까? 트라우마가 있거나 집착, 또라이 같은 역할만 했다면서요? 보통 어둡고 우울하고 좀 그런 작품 그래서 생각이 나졌나? 또라이 같은 역할은 어떻게 해? 아 얼마 전에 트레이스유라는 이제 락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2인극인데 거기서 이제 앉는 것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이러면서 대사 치고 뭘 봐? 너 봐. 강하다. 눈빛이 희한하네. 이러니까 조영석 씨가 제일 안 맞는 친구. 아니요. 근데 눈빛이 근데 눈이 진짜 확 이렇게 광기가 있네.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있어. 그리고 남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눈꼴이에요. 이렇게 착
깨진 눈꼬리 있잖아요. 어, 이런 눈 아니에요, 이런. 나 전 날카롭거든요. 되게 갖고 싶어해요. 이런 눈 아니야, 이런. 굉장히 날카로워. 저도 좀 찢어진 눈이거든요. 야, 이러고서 있잖아요. 매니저한테 시키잖아. 샐러드 사와. 아, 굉장히 날카로워. 네. 눈은, 눈이 옆으로 찢어져서 시선을 살짝만 바꿔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여기, 이렇게, 저기, 아, 이렇게? 조금만 더 주시면 귀에 닿겠어요. 장승조 씨가 이런 약간 도라이 같은 역할을 많이 하더니 팬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얀 밤에 취했어요. 밤은 마음을 움직이는 바다. 아, 이래서 시인이라고 그러는구나. 하얀 밤. 하얀 밤은 어떤 밤인가요? 네. 하얀 밤. 하얀 밤. 소독차 지나가네. 보름달이 떴나? 소독차. 아니, 되게 표정이 길 많이 썼다 그러는데 근데 식구가 이렇게 크다. 밤은 어, 마음을 움직이는 바다 이런 거는 네. 시 인문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긍시 같은 건 지금 가능할까요? 오늘 라스 DJ 네 명을 본 느낌. 제가 하나 떠올랐는데. 어, 그래요. 그래요. 시가? 예, 시가. 자, 아, 조정서? 오행시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예. 네. 상품 이름 얘기해. 괜찮아요. 네. 저희 할게요. 스웨이트 없으면 레이 먹으면 되고 브레이크 없으면 블랙 먹으면 되고 김국진, 윤종신, 김구라, 규현 없이는 라디오스타는 야, 정말. 저도 야, 지금 상품이 앞에 네 개 나서 쓰지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삐 초리야. 아이, 진짜. 저도 하나 생각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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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네. 오정혁. 다 해보자고. 아. 제목이 고만고만. 고만고만. 자, 오정혁. 고만해라, 고만해라. 몇 년째 울어먹냐. 이제 슬슬 지친단다. 니들 다들 고만고만. 우리한테 하는 얘기? 이거는 실화입니다. 표하니까 표. 아니 잠깐만. 새가 지친단다. 올라와라. 다시 무조건 그만. 송창희, 송창희 씨. 저요? 네. 새벽 7시 반에 일어나. 그럴듯하다. 라디오를 듣고. 그럴듯해.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발걸음이 한층 가벼웠는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 속에 피어나는 웃음꽃도 정말 즐겁구나. 고만고만이 난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문학적 재능이 이렇게 없는 게 처음 보네, 진짜. 진짜 미쳤다. 고만고만은 두 가지를 함축적인 의미. 아, 고만고만이 왜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 고만고만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만해라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